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갔습니까? 우리 모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해서 상 주고 벌 주느냐? 무엇을 근거해서? 몸으로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대로. 몸으로 행한 대로. 할렐루야. 지옥의 한 장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지옥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어디를 가도 좋은 모습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요, 훨씬 무서워요. 우리가 사극이 나오는 고문받는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 하나님은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한 곳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제가 다섯 사람인가 이래 봤어요. 여기는 음란의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이에요. 한 곳에 이제 어떤 여자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얼른 봐도 나이가 좀 들어보기도 하고 뭐 젊어 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얼른 봐도 아, 세상에서 조금 그래도 좀 내세울 만한 게 있었나 보다 할 정도의 이런 느낌이 와요. 보니까 얼굴도 뭐 뚱뚱하면서도 이렇게 좀 크고 몸체도 좀 그러한데 지옥에는 다 그렇게 바뀌어져 있으니까 본데 보니까 지옥에는 옷을 안 입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부끄러워서 어떡합니까? 지옥은 부끄러운 건 죄도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모두가 여러분 불에 타고 찍혀나가는데 무슨 옷이 필요해요? 없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 마치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소가 옷을 입고 있습니까? 돼지가 옷을 입고 있습니까? 돼지를 볼 때 소를 볼 때 소를 볼 때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지옥은 바로 그런 원리더라고요. 보니까 이 가슴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지옥에서 가슴이 크다는 말은 이 가슴으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슴이 아주 큰데 그 가슴에 구더기 있죠. 구더기 같은 딱정벌레 같기도 하고 구더기 같기도 하고 뭐 파리떼 같기도 하고 여하튼 크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벌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가지고 이 살찜을 뜯어서 파고 들어갑니다. 이게요. 우리가 바늘에 찔려도 아픈데 그 벌레들이 파고 들어가면서 이 살찜을 뜯어냅니다. 뜯어내면요. 여기서 피구름이 쫙쫙 흘러나오는데 이게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생식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생식기가 얼마나 큰 줄 몰라요. 여러분 생식기가 크다는 말은 그 생식기로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식기 안으로 구렁이가 들어가요. 그냥 구렁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파헤쳐요. 몸을 파헤쳐요. 그러면 이 파헤치가 들어가서 이 생식기 속으로 들어가서 이 속에 있는 내장, 오장육부를 이 구렁이가 딱 뜯어내버려요. 그러면 이것이요 마치 썩은 피고름같이 흘러내립니다. 이게 반복이 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렇다고 지옥은 죽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큰 구렁이가 마치 터널을 들어가듯이 그 여자의 몸속에 생식기로 들어가서 딱 뜯어내버리니까 이 더럽고 피고름의 이 더러운 것이 막 항문으로 생식기로 흘러내리고 이 가슴은 뜯어지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속에서 고통스러웠겠어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다가 누구도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부르는데 아무개 자기가 범죄한 자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 남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XS는 욕도 아닙니다. 아무개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 소리가 끝없이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외에도요, 음란의 장소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상상도 못합니다. 남자 생식기에 달라붙어가지고요, 이 남자 생식기를 가위 같은 걸로 잘라내요. 별별 심판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 무서운 고문이 있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고문이 어디서 나오냐? 그게 전부 다 지옥에 있는 심판의 한 장면들이에요. 왜?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게 쾌감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20절에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음행을 피해라. 18절 시작.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단이가 그를 지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의 몸이 소중하고 우리도 자기의 몸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요, 죄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성도님의 몸은 주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